네, 일단 1분 기다립시다. 화면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움직이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얘도 이제 동공지진한 거 아니에요? 어, 뭐지? 이 사람 내가 가만히 있지? 근데 이걸로 우리 모니터링, 아, 이걸로 하는 건가? 안녕. 나는 1분 10초만 더 기다립시다. 왜 연준이라고 부르고 저는 왜 규라고 불러요? 자, 약 몇 년이야? 2년?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 그렇게 오래됐다, 나 몰랐어. 그때 마지막이 그건가? 나 마지막 기억도 안 나. 그 태영이 형 들어왔을 때. 아니. 그때 아니에요? 저희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는 거 막 블록 맞출 때. 막 색깔 따라서 블록. 근데 그때는 이제 태영님이 안 오셨는데 그 전이고 그 다음에 그 새불밤 활동할 때쯤에 우리가 그 블럭 맞추는 그런 거 하셨는데 그런가?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었을까? 하여튼 근데 저희가 2년, 약 2년에서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수. 이제 이번에 활동하면서 모아분들이 쭈꾸미즈 브이앱을 해달라는 맞아요 말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번 공백기 동안 우리 모아분들이 보고 싶은 조합을 한번 다 해보자 네. 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또 그 글을 올렸었죠. 맞아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 쭈꾸미즈 더 맞죠? 쭈꾸미즈 아니 이형 나 올랐나 봐. 네, 쭈꾸미즈를 웃겨라 라는 제가 그런 해시태그를 올렸죠. 저희가 오늘 웃음 참기를 해볼 거예요. 맞아요. 네. 전 웃음이 없어요. 네, 저도 웃음이 없어요. 웃는 거를 좀 싫어하는. 네. 뭐 저희가 웃음 참기를 해볼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색을 해야 하잖아요. 정색을 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저희가 막 재밌는 영상을 봐도 그렇죠. 정색을 하고 있어도 이 친구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거구나.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람 없었네. 그러게요.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네 저는 몇 명이 몇 명이야. 그때 봤던 분들 다 계시네요. 네, 지금 그냥 밖에 네 뭐 회사 분들이신 것 같은데 회사 연습생 분들인 것 같은데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제가 아무래도 한 시간 일찍 끝나가지고. 네. 한 30분 자다 왔거든요. 딱 자다가 바로 왔어요. 일어난 지 10분 됐어.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보컬실에서 혼자서 연습하다가 약간 텐션이 떨어져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아까 올려주신 걸 보고 저희가 웃음을 참는 네. 그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잠시만요. 왜 준비되면 얘기해. 오케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막 속상하냐. 준비되면 얘기해. 소리도 있니? 야, 소리도 있니? 오케이. 야, 미리 무서워 안 해? 네. 오케이, 준비됐어? 네. 자, 시작합니다. 야, 소리만 안 나면 되죠? 웃으면 안 돼. 야, 이빨이 보면 안 돼. 그냥 치아가 보면 안 돼. 그것까지 괜찮아 돼? 이거 안 돼. 잇몸이 연기하면 안 돼. 오케이? 간다. 야, 이제 진짜 한다. 아쉽지, 이런 거 참는 거네. 이런 소리 안 돼. 안 돼.
쪽으로 말해. 왜 통하는 거 왜 웃긴 거지? 아니 그 통과성이 뭔가 연상이 그러니까,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거? 나 이거 하는 게 너무 웃겨. 아 그리고 대부분 너가 껴있어. 너 하면 내가 껴있어. 그니까 이게 어떤 강태환 아니야? 강태환? 우리 누구야? 강태환, 휴닝카이. 아, 여! 뭐야, 태현이라고. 여!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형님. 자. 아, 나 이제 안 웃겨. 엄청 치고받고한 영상이야. 정말 귀엽다 마지막에. 오케이. 와 이 영상 진짜 오랜만이다. 저 미국인이다. 대단한 한두 달 있었던 거. 이런 소리 내면 안 돼요. 오케이 그것도 안 돼. 오케이 아, 진짜 진짜해. 다음 거 하겠습니다. 야, 나 이건 참아. 아니, 별로 안 웃긴데? 이거 별로 안 웃긴데요? 뭐 대충 뭐 범위가 제 눈치를 보는 그런 영상인데 이거는 참아한대요 저는. 이게 완전 이지한데.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처음에 살짝 웃겼거든요. 뭐냐면은 걸어들어 너 아이솔레이션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웃겼어. 야 사진을 하튼데. 아 이거는 뭐 쉬웠습니다. 별로 안 웃겼어요. 네. 아 저희는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 네, 없어요. 재미 없어요. 네.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다음. 다음. 오케이. 첫인 투바투 첫인상 대 첫인상. 첫인상이랑 첫인상이 바뀐 거 같은데. 나 근데 약간 이 사진 보고 약간 웃긴 뻔했어.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바뀌거든요. 처음엔 차가워 보이다가 알고 보니까 이런 이미지다 약간 이런 건데. 아 이것도 뭐 아, 이건 뭐 그냥 재미있는 느낌? 웃기는 건 아닌 거 같고. 아 그렇구나 네. 하고 네. 넘기는 뭐 이 정도 뭐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시한데요? 자 합니다 다음 거. 네 야, 이거 대박이다. 왜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왜 잘 어울리냐? 한번 보실래요? 아, 미안해. 표정이 너무 웃긴데. 왜 잘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 형? 아 이거 수민아 형 봐라. 아 야 지금 내가 이거 찍어갈래. 아. 그거 같다. 검정고무신의 기철이? 기철이 같다. 아 귀여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너무 아 초반부터 너무 센네 이거. 그니까. 야 오케이. 야 다음 거? 잘 어울린다. 야 근데 진짜 귀엽다. 표정이 한껏 했네 이거. 다음 갑니다.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예. 아 이건 아 이거는 예. 젊게 넘으셨어요 이거. 좀 별로 순서가 좀 잘못. 네 순서 좀 잘못됐어요. 다음 거. 야 이거 야 아 이거 처음 건 안 웃겼는데 아 이거 약간 태연이 태연이부터 아, 너부터 약간
그 입질이 왔다가 아 태현이부터 약간 아 잠깐만 침찍이었어 어떡해 아 이거 안 돼 뭐야 이건 뭐야 오케이 자 보여줄게요 아니 수민이 형 것도 웃겼는데 나 이거 아 이거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준비해서 저 뭐야? 몰라? 수빈이 형 아니야? 에이 아 나 잠깐만 아 그러면 나 이건 좀 쉽다 너 어이가 없네 근데 이런 영상이야 수빈이가 땡땡 불러가네 아, 뭐 이거 할만해요 이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다음 거? 나 진짜 이제 한 번도 안 하고 다 참는다 나 진짜 아 짱만 설날이나 이럴 때 친척 모이면은 막 그 친척 동생들 같아. 우와 내 콧구멍이 진짜 크네. 나 이렇게 콧구멍 큰 강아지 처음 봐. 오케이 다음 거? 네. 형 너는 너무 쉽게 웃는다. 아 나 너만 안 터졌어 나 다 참았었어. 아니 마지막에 왜 이거 너무 아 좀 아쉽지 않나?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조금 무리 수가 있잖아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건 좀 냉정해서 재미없으면 바로 까요 다음 거 준비됐어? 네 야, 이거 그냥 선생님이잖아 근데 형은 아는 상의를 웃길 수 있는데 난 몰랐어요. 아 진짜? 그 이거 뭐야? 이 영상이에요. 맞아, 나 저도 저런 거 같지. 초당이다. 자, 오케이 다음. 준비됐어? 스코. 오케이 참았다 참은 거지 이거 근데 반복하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 표현 진짜 막 쓴다 와 이제 다음 준비됐어? 네 오케이 고 아 이거 아니 저 너무 성 아 이거 이거는 너무 좀 성의없지 않나 다음 바로 이 정도로 있어. 제일 웃기려고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이것도 귀엽긴 해요 확실히 사진보다 영상이 좀 그 터지기 때문에 야 아까 그 수빈 사진 정도는 돼야 웃습니다 제가 네. 오케이 다음 얘 여기 이때부터 컸구나 그니까 왜 엄청 많아 아 진짜 이건 좀 찍는 애 같다 근데 그거 진짜 그 백팩 키드 같다 네 얇고 길어갖고
엄청 얇고 길어요.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갈게요. 어, 그럼. 아, 이거 유명하지. 아, 아는데 왜 웃기냐 어쨌건데. 아, 이거 저희끼리 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어떻게 침착이었어. 아 이거 잠깐 한 번 더 보자. 근데 웃긴 게 얘가 이래서 더 웃긴 게 휴니가 원래 무대에서 틀리면은 맞아요. 절대 티를 안 내고 티 안 내는데 이어 나갔는데 이게 아, 너무 웃기다. 표정이 너무 웃기네. 이거 이건 저희 사이에서도 아, 유명하고 맞아. 저희끼리도 많이 했습니다. 네, 한창 이거 써먹었었어요. 아, 오케이. 다음. 다음. 아, 약간 뭔가 나올락 말락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뭔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어? 제가 왜 저렇게까지 잡으려고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돼. 네, 너무 스무스하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오케이. 자, 거의 다 왔어요. 고. 아 이거 아, 이것도 뭐 귀여운 짠이에요. 근데 뭐 저희를 웃기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많이 아쉽지 않나? 여러분 저희끼리 이렇게 막 재밌는 거 할 때 저희끼리 막 웃잖아요. 저희만의 철학이 다 있고 방식이 네. 다 있고 다섯 명의 코드를 다 건드는 그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다음. 아 이거 아, 조금 아쉬워요. 아 이거 근데 지금 대형도 안 맞아요, 여러분. 딱 이게 데카코마니가 됐으면 네. 아, 이 정도 알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아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끝이에요 이게? 아 조금 아쉽다. 이게 최고다 이거. 야 진짜. 야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누가 있는 거지 진짜? 가까이서 봐봐 진짜 여러분. 아. 태연이 좀 밖에서 웃어요.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 웃기잖아. 우리 영어 쌤 같아. 인정. 아 영어 쌤 잘생기셨어. 근데 엄청 잘생기셨어. 수빈이 형 잘생겼잖아. 맞아.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찰떡이지? 아니 합성 같지가 않아. 또 뭐 있었어요? 아 너무 좋아. 또 첫 번째 거 웃겼어. 너 수빈이한테 볼 던지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때 뭐 브이로그였나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마땅히 분량을 못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좀 다 찍었는데 아, 이거... 판다 같아 판다. 아 괜찮나 봐. 이 뒤에 사진이랑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아 일부러 그런 사진을 내줬던데.
야 이거 있었어. 휴닝. 아 이거는 전설이지. 나 저거 직관했어. 난 옆에를 보고 직관했어. 아 맞아 얘. 예. 나도 맨 뒤여서 나 직관했어. 틀리는 거. 아 너무 웃겨. 뭐 한 요 정도. 아 이것도 너무 무섭고. 왜? 야, 근데 우리가 진짜 내고 있는 거잖아. 왜? 네. 내 발에 막혀갖고 지금 다시 우리 낮췄어. 아, 그런 거야? 넌 못 지나간다. 야 휴닝아. 야 휴닝아. 응? 너 이거 보고 웃음 참으면은. 아, 진짜 내가 웃음이 좀 많은 편인데. 아, 너 잘 참잖아. 너 이거 뭐 한 거 참아봐. 아, 오케이. 형들 다 웃었어요? 난 사운드 좀 키울까? 저 불안해. 어떤 나는 그거 보여줄 거야. 아,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웃으면 어떡할래? 웃으면요? 어. 야, 웃으면 너 딱 한 번 맞고 내가 아, 너 안 웃으면 내가 맞을게. 어, 진짜요? 어. 오케이. 진짜 죽어도 안. 딱 준비됐어? 네. 자, 하나, 둘, 셋. 야,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이건 일단 반 성공. 뭐지? 반 성공. 저희 제일 센데 아이씨. 아까 그거 어딨어? 이거 나 마지막 잘 참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거 했어야 되네. 아, 나 아까 고생했어 들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어요? 저. 와. 야 이거 너 안 웃겨? 우리 영어생 같지 않나? 아, 웃긴. 정말 레전드야. 형 빨리 벌지. 내기 안 했으면 실컷 웃긴 했었을 것 같은데. 전 내기에 좀 강한 사람이야.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바로 때릴게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안 웃지 이거? 저거 이건 진짜 웃긴데. 보자마자 진짜 그럼 캡해야 돼. 귀여워. 수빈이가 꼭 봤으면 좋겠다. 이것 좀 캡처해서 수빈이한테 보여주세요. 아 진짜 귀엽다. 하여튼 이렇게 웃음 참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조금 생각보다 약했어요. 시시했어요. 영상이 그리고 좀 더 재밌네요 여러분. 네. 좀 더 재밌는 걸로 다음에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조금 시시했어요. 아쉽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로 모니터링 할까? 뭐야? 사운드. 아 이거 연결 안 돼 있나 보네. 아 이게 뭐 돼 있는데. 아 그냥 여기 보고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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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지는데. 뭔가? 아 여기 내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와이파이가. 가끔 해서 와이파이 끊기거든요. 맞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구름 내에서 유행하는 거 있냐고. 뭐가 이제? 유행하는 거? 뭐가 있지? 유행하는 거 이게 딱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저희끼리 막 자주 쓰면서 노는 것들이 있어도 유행하는 거 딱 저희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 투톱 귀엽다고요? 스타일 나 그렇게 잘 보이나? 네 요즘에 제가 어느 유행은 아니어도
안무레슨 하면서 막 원바운드 하고 아 맞아요 막 그런 걸로 요즘 매일마다 내기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니가 아메리카노랑 추러스를 샀어요. 그래요. 어제 그 전날에는 안무쌤이 치킨 피자를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원바운드를 하거든요. 거기 저희 볼이 있어 그걸로 이제 내기를 요즘 엄청 합니다. 네. 수민이 아직도 슈타이즈 게임 해야. 수민이 요즘 게임 안 하지? 슈타이즈 요즘에 컴퓨터 게임을 안 하지. 맞아요. 요즘 게임 잘 안 해요. 컴퓨터 게임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12연패 하고 접은 이후로 안 합니다. 12연패. 원규 탈색한 게 아니라 이건 색이 이제 다 빠졌을걸요? 그치? 원래 크랜베리였는데 네. 맞아요. 와 나도 진짜 머리 엄청 지저분하네. 색깔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붉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갈색으로 보이고 또 햇빛에 비치면은 또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고 그래요. 야 오늘 선 예매 티켓팅 날이래. 그 우리 투어? 콘서트. 오 예.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여기 보고 있는 152,699명의 모아분들 네. 빨리 예매하러 가세요. 우리 꼭 만나요 진짜. 우리 이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맞아요. 꼭 붙어주세요. 만납시다 우리. 오빠 내 콩 좋아해요? 콩 좋아하냐? 저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흰밥에 항상 콩 넣어서 먹었어가지고 저는 할아버지가 콩을 엄청 많이 드시는데 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할아버지가 맨날 콩물을 콩을 갈아갖고 물 해갖고 콩물을 맨날 드셨어. 맛있어요? 별맛 없을 것 같아. 별맛 없긴 해. 근데 고소하고 그냥 먹을만해. 맛있어. 딱 고소하겠다 엄청. 할아버지가 너무 맛있게 드셔갖고 나도 옆에서 그냥 같이 먹어 마셨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아니면 건강에 좋으니까. 다이스키 LA에서 만나요. 마키타 서울은 덥습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생각보다 안 덥다요. 콩국수 좋아. 아 저 콩국수 진짜 좋아해요. 야 너 그때 너 나랑 놀토 나가서 먹었잖아. 콩국수.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콩국수였어. 아 그래? 별로였어? 아니 별로는 아니었어요. 고소, 고소하고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근데 저 그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딱 먹으면은 그 바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방송인데 먹어야지. 그래서 막 계속 일부러 막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콩국수 저 진짜 좋아합니다. 저 소금 반만 넣었으면 제가 맛있게 먹었을 때. 여기가 2층이 유동인구가 좀 많네. 그쵸. 뭔가 맞아요. 사람이 많네. 오늘은 티켓팅을 하는데 응원해 좀. 화이팅! 이미 열린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열렸나? 아직 안 열렸어. 화이팅 화이팅!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봅시다. 은준아 우리 엄마가 방시혁을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존중하죠. 존중하죠. 어머님 좋아하실 수 있죠. 저도 좋아해요. 나 시원님 좋아. 네, 저도 좋아해요. 샤프님 좋아해요. 저도. 좋지. 좋지. 너무 좋지. 지금 V 무조건 봐요.
난 시영님 나 엄청 좋아. 나도. 난 같이 있으면 일단 편하고. 시영PD님 하리보 같으셔. 아 너무 귀여우셔. 시영PD님께. 아 쇼핑이 모니터링 다 하시잖아. 아 너무 웃기야.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 진짜 좋아해요. 네, 저희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합니다. 난 시영님 싫은데. 그럴 수 있죠. 존중합니다. 네. 전 좋습니다. 시험 못 봐서 위로해 줄래요? 괜찮아요,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이 다 아니에요. 맞아. 하우스 오디. 아 저 어제 오디 봤거든요. 아 그 뭐냐 내 반바지가 수빈이 방에 있더라고. 그래갖고 뭐 갖고 가면서 오디를 봤는데 오디가 이불 덮고 아래 들어가 있는 거. 네. 저 너무 궁금한 거야 갑자기. 딱 들쳐 보려고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로 나왔어. 진짜 너무 어디 건들면 안 돼요. 네. 서열 1등이. 맞아요. 우리 숙소에서 화나면 제일 무서운 친구 1위예요. 진짜 엄청 부들부들 되는 거야. 어디는 말로 하지 않아요. 네. 어디는 참치 안 먹기. 나도 친해지고 싶다 어디야. 형 주인도 안 친한데 저희가 친해져요. 아 이제 수빈이가 가도 그러게? 근데 수빈이 형한테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아 덜해? 네, 그 경계가 좀 많이 낮은. 근데 이렇게는 못하나 약간? 가끔 하던데? 아 그래? 네 하는 거 못 본 것 같아. 형 어디 안 들어봤죠? 나 안 들어봤지. 난 들어봤거든. 아 진짜로 들으면 진짜 바로 네 그, 다시 바뀔 것 같아요. 그 뭐야 목욕하기 전에 어디가 그 복대 잠깐 나 수빈이 데리고 나가갖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가시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냥 들어봤는데 그리고 걔가 이제 목욕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얼굴, 휘닝카의 얼굴, 수빈이 형 얼굴만 보였다 하면은 가시를 무슨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 아 근데 진짜 수빈이 형 진짜 아플 것 같아.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저 그거 보고 싶은데 마녀 2. 아 마녀 2? 너 원 봤냐? 안 봤어요. 아 진짜? 그거 진짜 재밌는데. 저 봐야 할 영화가 지금 산더미처럼 산더미까지는 아니고 좀 쌓였는데 그 또 기억 안 난다. 마동석 2. 아 마동석 2가 뭐야? 범죄도시 2. 아 그래 범죄도시 2. 범죄도시 아, 뭐야? 안 떠올라. 범죄도시 2, 범죄도시 2랑 브로커. 그거랑 지금 뉴튼에서 나의 해방일지 그거 하고 있어요. 아, 재밌다더라. 네. 어저께 1편 보고 잤어요. 아 네 범죄도시 2 진짜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아 봐야 되는데. 아. 지금 마녀 2도 봐야 돼요. 근데 마녀 2를 보려면 또 마녀 1을 보고 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 보진 않았지만 캐릭터 그러니까 그 주변 배우분들께서 다 달라져서 아, 바뀌어서 그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 서사가 안 이어지나? 마동석 2가 뭐야? 아 어이없네. 아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어? 그 잠시만요. 네. 그 이름 좀 어려워가지고. 주라기 올린 안 봤어요. 어... Can I marry Subin? Yes, you can. 잠시만요. 아 그거 아 이거 한국 이름이 진짜 웃겼는데. 뭔데? 한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진짜 아 똑같은 건데 다르게 나와? 이름만 다르게 나와요. 하여튼 이름 못 찾겠다. 그 저희가 미국 갈 때마다 제가 정말 네. 눈만 뜨면 마시는 스타벅스의 음료가 있는데 맞아요. 아사히 스트로베리 아사히 스트로베리 아사히라고 네. 그 음료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데 네 그거를 미국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시고 그것 그 음료가 또 칼로리도 낮아가지고 제가 연습생 시절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됐을 때 어 그 카라멜 마끼아토는 안 되지만 스트로베리 아사히는 된다 이래가지고 또 엄청 마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출시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러 미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진 그런 음료인데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음료의 후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막 그래가지고 제가 후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고 막 엄청 막 미각을 잃을 정도로 막 달고 막 이런 음료는 아니지만 물리지 않고 또 안에 딸기가 들어 맞아 물리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딸기 말린 거라고 하네. 약간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저희 맨날 마시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풀네임 아시는 분 한국에서 나오는 거? 그 저희 진짜 미국 가서 진짜 멤버들 맨날 하루에 하나씩 마셨어요. 진짜. 진짜 거의 저희 팀 이름보다도 긴 저희 곡 제목보다도 긴 네,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 진짜? 자 아시는 분. 스트로베리 아사히 그거 한국 이름 아시는 분? 이제 나올 거예요. 딸기 아사히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시. 어 이거야? 네. 와 왜 이리 길어? 아 진짜로? 네. 엄청 길구나. 네. 예, 그래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 저거 투모로우바이투게 곡 제목인 줄 알았다 컴백하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 약간 맞아요 뭐 저희만의 긴, 그런 거잖아요 긴 이름이나 긴 제목 같은 거 있으면 투모로우바이투게 왔다라고 해주는 게 뭔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좀 웃겼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옛. 뭐 할까요, 여러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범규, marry me. Okay. Why are you okay? 연준피스랑 범규 하트래. 오케이, 야. 연준피스? 이거야. 아, 이거 오케이. 이건데 진짜로 약간 좀 진짜 찌를 듯이? 어, 진짜로 약간 이렇게 해요, 진짜로. 진짜 화난 것처럼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그리고 범규
인디아트.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너 이거 요즘 안 하냐? 저도 오랜만입니다. 야 예스. 데뷔 4년 차가 돼도 못하네요. 아니야 나 많이 늘었다. 어, 나쁘지 않다. 이제 방금 안다 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캡처 타임까지 가져봤고. 네. 이제는 2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모아분들이 보고 싶은 다른 조합의 V앱들도 곧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